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왜 거지냐면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이렇게 깡통을 놓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럴 때 지나가던 사람이 아, 불쌍한 소경이로구만. 여기 돈 한 푼이 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도와줄 때마다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축복이요.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나도 눈을 뜨고 싶어. 나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도 일하고 싶고 농장에 가서도 일하고 싶어.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불쌍해. 네.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거 봐 바디메오. 예. 한 푼만 주세요. 한 푼이 문제가 아니야. 아주 놀라운 소식이야. 네? 무슨 소식인데요? 아, 예수님이 오셨어. 예? 예수님이요? 그래.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렸다는 그분이야. 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메시아 예수님? 악뿐만이 아니야.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 그러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어. 아, 예수님한테 아, 나도 빨리 가야 되겠어.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아, 이거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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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날씨이자 선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날씨이자 선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 사람들이 듣기가 싫었나 봐요. 아니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날씨이자 선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니 저 소경이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지 않아? 이거 동네 망신이네. 동네 망신. 이거 봐! 조용히 좀 못해! 날씨이자 선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이 시끄럽다고! 날씨이자 선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면은 앞으로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야.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다윗이자 선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응?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아니,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이 왔다니까 저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요. 그래, 그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유, 바쁘신데 그냥 가시지. 아니다. 그 사람이 소리치는 게 보통 소리가 아니야. 아주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 빨리 가서 앞 못 보는 소경을 데리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어요. 할 수 있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돈을 줄까? 아니면 옷을 해줄까? 아닙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두 눈을 뜨게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믿음이 좋구나. 오, 하나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눈이 떴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와, 다 보인다. 저기 나무로구나. 저기 멍멍이 하나 있네. 저기 어린애도 하나 있네. 저기 호수가 보인다. 나무가 보인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눈도 뜰 수가 있고 병도 나을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디메오는 이제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바디메오는 이제 거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앞을 보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서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대통령이 되게도 해주시고 국회의원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도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되게 해주시고 군인도 될 수 있고 경찰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남한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죠. 네. 예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쳐서 두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항상 남에게 기대며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두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소리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할 수 있어. 눈먼 자를 보게 하셔, 악귀들린 자를 고쳐. 예수님은 슈퍼스타, 뭐든지 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 곁에 계시